축제병법은 35년간의 대사질환 전문의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대사질환에 대한 종합 지식을 담은 영상 콘텐츠입니다. 숙자병법. 오늘 다룰 질환은 갈락토스 혈증입니다. 갈락토스는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모유나 분유거든요. 거기에 주성분이 유당인데, 유당이 분해돼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거기 필요한 첫 번째 효소가 이제 없어서 대사가 되지 않아, 갈락티톨이라는 그런 대사물이 쌓이는 병을 갈락토스 혈증이라고 합니다. 갈락토스 혈증은 1917년에 처음으로 이런 병명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되었고, 1956년에 갈락토스 혈증 환아에서는 갈락티톨이라는 그 대사물이 나와서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갈락토스 혈증은 상당히 드문 질환으로서 3만 5천에서 6만 명 중에 하나 정도가 이제 나타나는 대사 질환이죠. 이 병은 모든 인종에 구분이 없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이 병에 걸린 진짜 갈락토스 혈증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은 이제 갈락토스가 올라가는 것은 태아 혈관이 이제 다치지 않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대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이게 병이 발견되는 경우는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황달로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갈락토스 혈증은 대부분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면 이게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 이유는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대를 걸러서, 그러니까 한 대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아빠 대에서 아들 대로는 잘 직접 연결은 안 되죠. 이게 갈락토스 혈증은 대개는 이제 아기한테 뭐 금방 아프거나 이런 것보다는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증세는 황달이 잘안 뻗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좀 불룩하고 복수가 차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먹어도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신생육관에 이제 재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단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아이가 이제 크지도 않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애가 부어요. 그러고 이제 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간 기능, 신장 기능 다 나빠지고, 결국은 이제 눈이 머는 이제 이런 질환인데, 이게 이제 전혀 모르고 이제 사망하는 얘는, 이상하게 그 갈락토스 혈증이 있는 애기들은 그 대장균으로 인한 폐혈증이 잘 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대장균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예의 상당한 그 퍼센트가 갈락토스 혈증인데 모르고 지나간 거죠. 전에는 이제 뭐안 먹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100%인 줄 알았는데 실제 태어나자마자 모유도 안 먹고 분유도 안 먹고 바로 소이 분유, 우리 콩 분유로 바꿨는데도 이상하게 완전하게 합병증을 막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에서 바깥에서 이 섭취를 안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이제 이 갈락티톨이 생겨서 이런 합병증이 오는데, 특히 이 여자아이에서는 이제 자라서 불임이 잘 오고, 남자아이는 뭐 이제 임신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죠.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사질환이니까 질환이 있을 경우는 대사 안 되는 거는 안 먹는 거죠. 뭐 평생 이 음식에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유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 자체를 피해야지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이제 뭐그 갈락토스 혈증은 이렇게 골든타임이란 말은 잘안 쓰지만, 일단 갈락토스 혈증은 빠를 경우에는 2주 안에도 벌써 이게 눈에 안구 수정체 백내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가장, 태어나서 일주일 안에 발견된다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벌써 2주, 한 달, 한달 넘으면 벌써 안구 수정체에 상당한 변화가 오죠. 갈락토스 혈증은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